네, 안녕하세요. 좀 간만에 쉬게 돼서 드디어 이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라는 책인데, 저자는 리사 랜들이고요. 제가 예전에 한 3개월 전에 요약을 해드린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 우주의 구조를 쓴 브라이언 그린의 고교 동창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독특하게 여성 물리학자로서 좀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책이었어요. 브라이언 그린이 좀 재밌게 쓴 거라면은, 좀 요 책은, 물론 LHC라고 해서 입자 가속기 그에 대한 게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요약을 해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저자는 브라이언 그린과 같이 촉근 이론 물리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한 차원이 더 추가된 비틀린 뭐 여분 차원에 대한 그런 모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어떤 약한 행력이 이제 위주로 돼 있는 약한 행력 브레인 우주가 있으면 어떤 중력 브레인과 연결을 할수 있는 연결을 시키는 한 차원을 더 추가를 시켜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차원은 5차원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아직도 연구 중이긴 한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특히나 기대를 걸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입자 가속기인데 LHC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LHC인데 여기서 이제 힉스 입자라는 게 발견이 되고요. 이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쓸 때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거의 예상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바로 이제 책을 쓰긴 했는데 이 사람이 작게 조그맣게 이것이 힉스다라는 책을 쓰긴 했어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한 대로 질량에 대한 어떤 힘을 전달하는 입자,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모형에 대해서는 중요한 입자는 KK 중력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저에게는 그래도 최초가 아닐까. 이 유튜브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유튜버, 과학 유튜버 중에는 이 KK 중력자에 관해서, 관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게 제가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영상을 더 찾아보면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제 LHC에서 KK 중력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이어 뭐냐 예 라만 썬드럼 이제 라만 썬드럼 랜들 라만 썬드럼 이론 이런 모형이 있거든요. 랜들 썬드럼 모형으로 불리며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랜들 썬드럼 모형이 밝혀지게 되는 거지. KK 중력자라는 게 LHC에서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뭐냐? 이게 촉근 이론처럼 어떤 다차원, 정말로 10차원 이상의 그러니까 우주를 이루는 어떤 그 모형이 촉근 이론이 아니라 5차원의 어떤 비틀린 여분의 차원에 의해서 지금 우주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랜들 샌드럼 모형이 확실시 되는 거죠. KK 중력자를 발견하게 되면 LHC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왜 KK 중력자가 LHC에서 입자 가속도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보면은, 이건 어떤 간접 측정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직접 표준 모형으로 제시된 어떤 입자로서도 붕괴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측도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반면에 촉근 이론에서 제시하는 거는 더큰 스케일에서, 더큰 에너지 스케일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발견할 수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리사랜드는 촉근 이론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형을 더 신뢰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제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 모형을 설명을 하자면은, 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좀더 이제 자세하게 파고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모형이 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점은, 왜 하필 중력이 왜 이렇게 작은 힘인가, 작은 힘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래서 물론 촉근 이론에서도 중력이 작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력은 차원끼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원끼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차원으로 다 이제 중력이 흡수되면서 그 힘이, 측정하는 힘이 매우 약하게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브레인 우주가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 표준 이론, 표준 모형에서 말하는 입자에서는 그 약한 행력 브레인에서만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 이상은 얘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중력은 이제 중력 브레인으로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특히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수적으로. 그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가 저희 세계에서 중력 브레인으로 이동함으로써 점점 지수적으로 그 힘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밝혀졌다. 아니, 그러니까 밝혀졌다기보다는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우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이 모형을 보면은 반대인 것 같아요. 무한대 무한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가 사실상 어떤 큰 거대한 우주 속에 매우 작은 일부분이다. 매우 작은 하나의 픽셀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큰 세계에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세계에서는 중력이 매우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게 아주 작은 미세한 세계에서는 그 중력의 어떤 힘이 그 작은 점에선 작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이 모형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지만은, 이 힘이라는 게 지수적으로 이 세계에서는 크지만은 우리 세계에서는 아주 작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KK 중력자라는 어떤 중력자 예, 이동이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거고, 저희 세계에서는 어떤 그 표준 모형에 이제 나오는 어떤 입자들은 이 저희 세계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이
그게 이제 그 입자들은 다른 어떤 브레인 우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아예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우 세더라도 어차피 여기랑 관련이 없어. 중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중력이 매우 컸지만 우리 세계로 이동하면서 이 세계에서 이 작은 점을 확대를 해보면 우리 세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큰 힘이었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작은 힘이겠죠. 중력이라는 게. 야, 이게 설명하기 매우 힘드네.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러네. 그래서 야, 이게 요약하기가 매우 힘드네. 예, 제가 설명하면서도 어려운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브라이언 그린을 매우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저도 나름 예전에 읽으면서 아, 내가 최신 물리학을 내가 읽고 있구나.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 이제 물리학이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촉근 이론으로 규합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냥 나름의 제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던 거죠. 아, 이런 식의 모형도 있구나.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오히려 타당성이 있겠다. 촉근 이론 자체가 오히려 이게 유사 과학으로서의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를 제가 좀 받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촉근 이론이든 이런 랜들 썬드럼 모형이건 밝혀진 건 없어요. 확실하게.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LHC에서 어떤 그런 에너지 스케일에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형은 랜들 썬드럼 모형이에요. 촉근 이론의 어떤 그런 모형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는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이거든요. 그게 프랑크 길이를 거의 측정해야 되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어떤 가속기를 만들던 어쨌든 예, 그런 건데 야, 이 랜들 썬드럼 모형에서는 이 KK 중력자라는 어떤 그런 입자의 그런 걸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힉스 입자처럼 KK 중력자라는 어떤 표준 모형으로 이제 붕괴가 가능한 그래서 관측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걸 제시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저에 좀 관심이 가거든요, 솔직히. 네, 촉근 이론보다는 물론 촉근 이론은 그러니까 제가 과학 채널에서 많이 많이 봐요. 촉근 이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M이론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소설처럼. 왜냐면은 정말 고차원이잖아. 10차원 이상의 어떤 우주에다가 그런 정말 기묘한 기하학적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론인데 정말 썰을 풀기도 좋고 재밌어. 근데 이거는 저희가 현재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케일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뭐딱할수 있어도 그릴 수 있어도. 근데 이 랜드 썬드럼 모형은 밝혀낼 수도 있다라는 것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LHC의 이제 에너지 스케일로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하다. 예, 지금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면은 그래도 글은 나와 있어요. 이 KK 중력자라는 내용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KK 중력자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모형을 설명하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자라는 거예요. 이 힉스 입자를 발견하기 전에 이제 막 힉스 입자에 대해서 막 떠들썩거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중요한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LHC에서 이제 계속 밝혀내야 할 입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력자라는 게 이제 그 다른 세계관에 다른 차원 브레인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세계 간에 이동이 가능한 입자라는 거예요. 그 입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중력자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야, 어렵네. 어렵고, 어렵지만, 이게 저도 이제 최초로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어떤 입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예,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어렵지만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쓴, 더 전에 쓴 책이 있었나 봐요. 예, 숨겨진 우주. 뭐, 요거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좀 쉬고, 예, 그 전에 차분차분히 이제 쉬는 시간 가지면서 사회 이슈에 관해서도 이제 올려드리고 할 겁니다. 네. 혹시나 다 보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그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은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추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좀더 시간이 있다면은. 어쨌든,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